우선형을 드릴게요. 저희 너무 잘 아시는 청포호반 무대. 가면 관객분들이 반딧불이 반짝이는 곳에서 공연과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청포호반 무대에서는 저희가 10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영화와 공연이 상영이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저희 앞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픽업더뮤직 배우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본인이 선택한 그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그 뮤지션들하고 같이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영화제 중에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또 자이언티 혁오, 야마대교를 부른 아마 여기 제가 살짝 연령대를 보니까 자이언티보다는 뒤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김영웅, 음악의 신이라는 김영웅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자이언티나 혁오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은 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천에 계시는 젊은 분들,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시는 젊은 분들이 청포호반 무대를 좀 찾아주십사라고 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 프로그램은 저희가 의림지죠. 너무나 제천 시민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의림서머나잇이 저희가 의림지에서 8월 10일부터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저희가 공연과 영화가 상영이 되지만 여기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서머나잇은 의자에서 앉아서 내가 좀 약간 흥이 올라도 일어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데 의림지 같은 경우에는 나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내 친구랑 그다음에 연인이랑 같이 돗자리 피고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공연을 보러 갈까, 영화를 보러 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돗자리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돗자리 대여해드리고 있으니까 약간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옹기종기 앉다 보면 다 같이 즐겁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어서 돗자리 가지고 오실 때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뭐 간단하게 음료수 가져오셔도 되고 역시 밤에 공연을 볼 때는 치맥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치킨을 사오셔도 되고요. 근처에 치킨집 많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오셔서 즐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또 거리 의림지 청포호반 무대라고 해서 딱 정해진 곳만 가는 게 아니라 관객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또 찾아가는 거리학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 보셨잖아요. 너무 잘합니다. 말씀도 잘하시는 분들이 8팀이나 우리 섭외가 돼서 저희 제천 시내 곳곳을 그냥 아주 그냥 영화제구나 축제구나 그리고 공연이구나 라는 물결로 만들어 주실 거라서 근데 이제 시민분들이 해주실 게 있으세요. 그 팀들이 공연을 하면 나 병원 가야 돼, 너무 바쁘다 라고 하셔도 잠깐 서서 한 곡 들으시고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면 이런 분들이 더 흥이 나서 공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당부의 말씀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밤 11시부터 의림지 무대 앞에 의림지 파크랜드라고 있습니다. 바이킹도 있고 열차도 있고 다 아실 공간인데요. 여기는 제가 살짝 좀 체력적으로 나는 좀 강하다 하는 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밤 11시부터 저희가 예정은 12시 반까지 예정인데요. 이게 또 흥이 오다 보면 새벽 1시, 2시까지도 거의 나이트 분위기로 가는 그런 공연입니다. 여기 출연하는 뮤지션분들이 타이거 디스코, 이박사, 블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 일단 이름만으로도 여기 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흥이 있는 공연을 즐기는 시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밤 11시에 의림지 파크랜드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토크 프로그램과 공연이 연결된 그다음에 또는 그 공연과 영화가 연결된 제천 라이브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 공연은 저희가 제천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뮤지션과 그 뮤지션이 출연하는 그런 배우, 그러니까 영화에 출연하는 뮤지션분들, 그다음에 김태훈 씨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영화와 음악에 관한 토크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공연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총 저희 공연 프로그램이 5개입니다. 청포호반 무대에서 진행되는 월서머나잇, 의림지에서 진행되는 의림서머나잇, 거리 곳곳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줄 거리학사 페스티벌, 그 다음에 밤에 나는 불 살라보겠다 하시면 풀라이트, 그 다음에 토크와 공연을 함께 즐기겠다 하시면 제천 라이브 초이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니까 내 취향은 여기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곳을 선택하셔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앞에 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팝업 시네마와 저희가 그 푸른밤 시네마,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팝업 시네마는 언제 어디 나타날지 모릅니다. 저희 영화제 트레일러나 단편 영화를 차량에 스크린을 세워놓고 시민분들이 계시는 곳이면 찾아가서 영화를 틀어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내가 있는데 왜 안 오지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사실 모든 분들 맞춰서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팝업시네마를 만나시게 되면 인증사진도 한번 찍어주시고 단편영화니까 정말 짧게 짧은 건 5분, 긴 건 10분이거든요. 오셔서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밤시네마는 내 집 앞이 극장이다라는 사실 컨셉이에요. 그래서 청정동 제천 시민공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저희가 작년에 진포 동네극장을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극장이 있으니까 아, 내 집 앞에 극장이 있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제천 시민분들이면 영화들을 이렇게 즐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팁을 몇 가지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제천 사전 예매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예매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 두 번째 팁인 시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2시부터 6시까지 원서머나의 티켓을 제천 시민분들한테만 사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부분은 이것은 원서머나의 티켓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간혹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나 시민이다, 나 어디 나 청정동 하수동에 산다 이러면서 오시는데 그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누리셔야 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개막식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10,000원에 입장권을 받고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천 시민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어서 개막식도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작도 오셔서 보실 겸 청봉당 무대로 오셔서 개막식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신분증입니다. 네,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서 저 제천 시민입니다 라는 걸 인증해 주셔야 저희가 입장권을 발권해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월서머나잇이 그 구매를 하는 금액이 30,000원입니다. 이제 시민분들한테는 저희가 할인가로 19,000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거 사전 예매처에서 발권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영화제 기간 저희 메가박스 청포모방무대 제천문화회관에 있는 저희 현장 예표소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신분증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공연 프로그램과 이렇게 즐겨주십사라는 팁이었는데요. 아,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 세우잖아요. 여행 비행기표도 끊고 숙박도 예약을 하잖아요. 저희 제 생각에는 오전에 영화를 한번 메가박스나 문화회관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있는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회관의 지하 상영장에 오드라고 약간 이렇게 최신상의 그런 사운드를 구비한 그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단편 영화를 상영을 하거든요. 그런 스피커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민회관 지하에서 그런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오후에는 나는 공연과 영화에 집중하고 싶다 하면 청...